증거를! 내가 없었어요! 재판장님께 네, 증거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자료죠. 결정적인 이 증거를 일단 함께 보시고 지석진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상이 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오세요. 맑고 순수한 영혼이 거짓말 못하고. 화면을 좀 보시죠. 다들 언제인지 아실 겁니다. 처음으로 지석진 씨하고 이광수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그 해입니다. 아, 네. 아 지금 잘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아닙니다. 다음 지석진 셜록 홈즈 편입니다. 지령을 SBS 목동 사옥에서 봤습니다. 바로 푸대접 사건 이후에 네, 제작진에게 푸대접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작진에게 예 마련한 특집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방송됐던 장면입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저 지금 본인 팀을 밀죠? 저 지금 본인 팀을 밀죠? 예? 보셨죠? 욕심! 욕심 보셨습니까? 예? 욕심! 일단 저희가 가져온 증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지석진 씨 알고 계시죠? 그저 말해 뭐합니까? 나쁜 사람이네. 뭐가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예, 말고 순수한 영혼인데.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늘 주인공을 꿈꿔왔습니다. 누구든지 그 주인공을 꿈꾸지만 사실 제작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나 주인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연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석진 씨 수없이 많은 제작진에게 어필과 얘기 끝에 바로 저런 특집들 마지막으로 21 우리 저 민지양을 밀어냈던 게 지난주고요. 예, 바로 지난주에 보셨죠? 팀원들 밀어내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김종국 씨와 멍지 씨를 풀로 밀어내고 특히 이제 갓 20살 된 국민지향에 밭다리를 걸어서 넘기려고 했던 그 아주 추적스러운 모습. 추적하다고요? 아주 우리 배심원 여러분들이 낱낱이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전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제작진과 피해자라고 나온 지석진 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자작극임을! 자작극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자, 이상.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난 맞았습니다. 지석진 씨는 자기 몸을 그 무엇보다 끔찍히 아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만큼의... 할 정도의... 내가 나를 치지 않습니다, 나. 그렇지, 그렇지! 절대! 그렇지! 그럼요! 이만큼의 상처도 나는 거를... 하시겠습니까? 아,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분명히 질문하지 마세요! 하실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배심원 분들은 아십니다. 지석진 씨가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지. 알죠. 그리고 지석진 씨 또한 거짓말 못합니다. 지석진 씨 거짓말 잘합니다. 나 못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형수한테 거짓말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저기요! 아니! 그거는 가정으로 가수하세요. 여기 안 가요? 내가 봤다니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형수한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지켜야죠! 가정으로 가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하고 무관합니다. 죄송한데요. 자, 이번 친구와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자, 더 이상 변론이 없으시면 다음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야. 자,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됐어. 제대로 보여주세요. 말 한 번 해봐, 제대로. 여러분들, 사장님. 배심원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진짜 이거 그래요? 야, 저 완벽한 증거야, 저거는. 정의는 이겨야 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저 사진을 의미하는 것은? 저희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신 맞죠? 아, 제가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오후 1시경 사건 현장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증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자, 상대방은 누굽니까? PD님이시죠, 저기 앉아 계신 PD님. 아, 네네. 조효진 PD님이 맞습니까? 네네. 저기 앞에 계신 저분이 네, 맞습니까? 네. 아, 맞죠. 자, 그러면 담당 PD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그 시간이 좀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아주 네. 나 그래서 와서 출연해줘서 고맙다. 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잘 편집해서 어쨌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맞아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네네. 저희는 오늘 런닝맨 녹화전 담당 PD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